타이밍 뺏겼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걸 봤냐면 연결 라인에 일단은 성원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백업을 맞고 들어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밀고 누군가 붙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두부가 조조 잡아냈고요. 해체자만 노려야 되는데 가렸죠. 자, 계속 해체해주고 있는데. 야, 아낙스 붙어있는 거. 아, 이거. 오, 그런데. 아, 근데 오히려 플래시 드라이브에 당했어요. 와, 코브라가. 자, 연결부 쪽에서 백업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미션 성공. 네. 아, 강철이 네. 됐네요. 아, 이게 스킬 다 써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자, 나노수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훈수가 코브라를 네. 잡았고요. 그리고 발각됐어요. 한 번에 중력의 샘으로 캔슬을 시켰는데 문제는 아, 고사! 변수가 있는 게 반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반해체가! 네, 해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반해체가! 됐습니다! 고각 스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서 DFR이 사이트를 땡겨놨는데 A가 비어있어요. 네. 이러면은 피해 없이 들어왔고요. 해븐과 연결부를 가려줬고요. 사이트 개미장식. 안에 들어왔습니다. 개미장식으로 제가 봐기 자. 와, 이거 선택 잘했어요. 오, 오늘! 예. 자, 한 타이밍 더 벌긴 했습니다. 자, 연마구 가려주고요. 설치는 됐습니다. 자, 제로 포인트를 네, 활용. 자, 이거 빙수 위치도 잘 돌아줬고 근데 알람봇에 걸리긴 했거든요. 네,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킬조이가 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백업 라인을 좀 당겨놓는 숏을 선택을 했고요. 더블입니다. 고사 잡아냈어요. 충분히 할만해요. 안에 갇힌 형국이라서 GNG도. 아, 근데 데미 장식을 결과적으로 쓰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네. 자, 숏 쪽에서 백업까지 온 빙수긴 한데요. 메인에 둘이나 나가 있습니다. 빙수가 잡아냈고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배가 이 싸움. 오? 오? 이러면 아, 아 체력 3 남았습니다. 해체가 안 되죠? 네. 오! 와! 오, 시간. 시간이. 아, 애매한데요, 이거? 살짝 아, 애매해요. 아, 얼마나 딱 되나요, 안 되나요? 딱 되나요? 됐어요. 어쩌서. 오? 근데 이러면은 퇴근을. 아, 코브라 네. 퇴근. 중력의 샘, 이거 갔어요, 두부. 아. 데미지가 들어갔죠, 네. 아낙스. 그리고 조조님. 그렇죠, 나가줘야 물었죠. 되는데 너무 늦게 나갔습니다. 자, 빙수도 잡혔고요. 스킬 활용 네. 충분히 해주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고앤고 프린스. 스쿠나는 총기를 살리는 선택. 3대2로 다시 앞서나가는 고앤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GNG의 오더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항상 있습니다, 네. 공격에서. 그러니까 되게 그 목표 설정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어요. 와, 좋네요. 이야, 코브라. 나 그렇죠, 이게 맞죠.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맞아요. 인도하는 빈 콤비네이션. 근데 이게 또 가위바위보가 먼저 가위바위보가! 어, 빙수!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조합적으로 지금 본인들은 결국에 리테이크를 가져갔을 때 상대가 안 싸워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역을 빠르게 지워야 돼요. 각 자체가 현이가 유리하거든요. 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니, 깨끗해요? 아나스? 아, 이게 데미 장식이 있지만 지금 총기라도 빨리 AR을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도 신호 왔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설치되면은 드론까지 있어서 영역을 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설치. 자, 충격하고 전진 나가죠. 예, 변수 만들겠다 아나스가 예상 못하게. 근데 이거 사운드 들려요. 네. 이 정도면 사운드 들었어요. 예. 빼야죠, 빼야죠. 안 싸워주죠, 안 싸워주죠. 바람 소리. 데미... 아, 이러면은 아, 숏으로 빠집니다. 예, 드론까지 날리면 시간 한번 더 끌 거고. 데미. 와! 내가 진짜 한 번 더 꼬아준 아나스의 판단. 코브라 과감하죠? 오. 어이? 아, 예. 이것도 몰랐어요. 자, 헤븐에 오퍼 있는 거 확인. 아, 밀려졌어요. 무빙도 하려 해요, 코브라. 네. 자, 조조가 빙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 오퍼마저 뺏긴다면. 아. 야, 코사가 그냥 이거는. 예. 아, 빙수가 조조 잡았죠? KO와 소버가 살아있는 한 결국에는 스킬샷으로 이걸 뒤엎을 거라서요. 그리고 당했던 차고 역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아, 아낙스 빙수 잡아냅니다. 아, 내 것도 하나? 드라이브? 아, 접근을 아, 못하네요, 스파이크에. 예, 그러니까 뭐 스파이크 위에 CCTV 달아놓고 충격 화살! 그 전에 고사가 정리됐습니다. 이긴 게 아니니까. 아, 연막 샷도 오늘! 봐봐요, 아까 런앤거 벤달로 운세 봤더니 되는 날이다. 네. 연막 찍어봤더니 잡혔어요, 바로 그냥. 안 숨어있어요. 그리고 코사가 코브라 없는 듯한 느낌으로. 어, 숲으로 어? 들어옵니다. 이거 어그로용이거든요, 숲으로. 네. 어? 네, 설치 못해요. 네, 시간 네. 없습니다. 역으로 심었어요. 나가요! 와, 아, 타이밍 좋았네요. 프렌즈로 와 가성비를 저렇게 뽑아버리면
아, 순간순간에 이런 심리전도 조조까지 이거는 은신차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체크가 너무 안 돼요. 에이. 이게 진짜 이제 아예 못 나오게 이렇게 나가야 돼서 A를 지워야 돼요. 바로 A를 지우면 B가 알아요 이거. 네. 근데 B를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들어가면 파편탄 깔리고 그 사이에 백업을 불러낼 거라. 시창은 중력의 세. 애니 위치가 좀 빨리 와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30초 남았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설치 사운드 들리면 나노섬 터트려요. 아 결국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테크 붙일 수 있는 인원들 다 오는데 큰 문제였고 충격 화살 조심해야죠. 경찰용 화살. 화살이랑 자 들어와요 할배. 양쪽에서 오 코상 하나 정리. 한 명 남았습니다. 자 현이와 스쿠나. 자 찍혔는데요. 잘 피했어. 반응을 잘했어요. 발소. 와 낙스 낙스. 인도하는 빈마저도 반응하는 아낙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중요할 때도 상대 혀를 한번 끊었었던 라운드를 클러치 해냈던 아낙스였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매치 포인트에서도 보여줍니다. 할배가 할배가 저 연막 일단 버티곤 있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어렵죠. 예. 그거 잡아냈습니다. 자 숫자 싸움 되지 않죠. 아나스와 코사만 남아있습니다. 까지 잡았으면은 영역을 먹는데 힘이 많이 빠질 거라서 이제는 러넨. 자 현이는 펜치거든요. 아하 점프하면서 샷을 해봤던 아낙스지만 잡혔습니다. 코사. 오우 이번에 또 전진해서 나오는데요. 연막샷. 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 사이트 진입했죠. 램판에 들어와 있는 조조입니다. 코사까지 더블. 스쿠나가 연막 안까지 확인했죠. 혹시나 설치하다 끊길까봐 총기를 안 떨고 해야 됩니다. 예, 어 좋네요. 오, 깔끔한데요. 네 방금 좋았어요. 자 스펙 한 자루도 내 놓치질 않았고요. 자 피망상 들어가면서 오 버프랑 훈수 잡았어요.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파편탄으로 또 백업을 해주면서 이걸 지켜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와요. 20여 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는 정원 라인에서 들어오고요. 점프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가야 돼요. 자 엘보 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아낙스. 아, 오, 근데 빙수가 코사 잡았어요. 분위기 좋아요. 러넨. 아니 이면서. 이게 무빙샷 때문에 말려가지고. 아니 조조가? 자 설치 중. 오! 네. 자 이러면은 변수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네. 자 할배. 아 이거 강 안 좋아요. 아 할배. 이거 양쪽이거든요. 이야 3대0 네. 제로 포인트 찍혔습니다. 빨리 와줘라고 얘기하는데. 자, 연마 자 조조 잡혔고요. 코브라 잘 도망갔죠. 코브라 체력 31. 와 살아나왔어요 일단. 자 일단 두부가 설치 중인데요. 연막샷 계속 노려주고 있는 할배. 아 긁혔어요. 아 코브라 두부 잡았습니다. 나오는 건 보겠다는 말이지. 네. 아 이거 밀어주고 스쿠나. 자 사냥꾼의 분노. 어? 달려와 양쪽으로 양쪽으로. 아하! 5대0! 이렇게 들어갈 거면 윈도우 주도권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와! 빙수 좋네요. 자, 아낙스! 무기! 오, 무기 가져왔어요. 자, 물렸어요. 자, 물렸는데 들어오나요? 훈스! 와! 잡아냈죠! PE! 근데 저 데미 장식 아니었으면 진짜 몰랐거든요, 이거. 일단 두부가 근데 여기를 왜 아무도 안 보죠? 이게? 네. 근데 못 맞췄어요. 아, 코사. 초반은 그렇게 좋았는데 아 위치 알고 있습니다. 패스를 할 건데 코사? 스쿠나가 코사를 잡았습니다. 램프까지. 네, 저거 때문에 말렸죠? 저 연기에 말렸어요. 자, 봤어요. 아 근데 코브라가 두부를 잡았습니다. 야, 코브라 봤어요. 와우! 코브라! 와우! 아니 이거 클레이 상영하듯이. 야. 아니 코브라! 자 시간 잘 벌어주고 코브라가 멈춰줍니다. 야 이건 코브라가 다 했네요. 와. 위치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뒤에 아 코브라! 와! 와 코브라! 갓브라! 와! 와! 코브라! 독상 그 자체! 야 시간 없다 그냥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도 궁수가 안 돼. 아 독상의 구동이거든요. 오 근데 할배 잡아냈어! 사냥꾼의 분노! 좀 늦었어요. 사냥꾼의 분노는 일단 오! 야 자 저 KO 궁극기 올리고 아 서로 트레이드가 되는데요. 아! 살렸는데 라이퍼가 깔리겠는데 안 짠다. 호사까지 이거는 명리하게. 내가 혼자 밥상 실은 내가 떠먹겠다. 허브볼첩 썼죠. 플래시 드라이브 우클리고 짧게 던지고 등지면서 나가면서 짧게 잡아냈고 여기저기서 뭐 계속 사고 나는데요. 네.
무결점 플레이. 야, 무결점. 자, 데미지 장식 쓰면서 램프 비워졌는데 이거야. 이 선수가 전진 나가는 거죠. 박제 패스. 와, 아, 두보.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하기 직전인데요. 코브라만 남아 있습니다. 빙수야 가봐. 가봐. 아, 장마. 저, 둘이나 있어. 아, 근데 모자 썼습니다. 이게 두부가 우리 팀을 맞힐 수밖에 없는 피해 마상이지만 커버를 해줬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KO가 도드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오프리 한 대 맞춰졌어요. 코사가 임무가 커요. 코사. 와, 자, 반응했죠. 반응했어요. 아, 근데 코사! 와. 아, 퍼펙을 한 명 또 잡아냈고요. 그러니까 막힌 혈은 코사가 뚫어냈어요. 와! 와! 조가 봤어요. 봤어요? 어깨 봤어요. 자, 코브라가 두부 잡았고요. 욕탕에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보기만 해도 다한 거예요, 사실. 접포 장전 신가야 돼요? 아, 그런데 뒤쪽 빠지는데요. 백업 좋아요. 예. 아낙스가 빙수 잡았습니다. 야, 빙수가 자신감이 피해망사. 자, 피해망사 맞았습니다. 아, 잡혔어요. 그러면 또 우주장벽 쓰고 나서 강설하고. 오, 조조가 스쿠나 와, 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스쿠나가 살아서 추적자를 눌러줘야지만 해체를 한번 띄울 수가 있는데. 자, 데미장씨 훈스거든요. 오, 조조가 둘을 잡았습니다. 빨리 조조! 파네치라도. 파네치! 아, 조조! 체력이 이미 빠져 있었고. 자, 코사까지 남았습니다. 이러 이들 방심하면 안 되지 끝까지. 자, 해체 사운드.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낸 고행고프리스입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DFL도 한쪽에 집중을 한 거는 우리가 가진 게 피스톨밖에 없으니까. 아, 코브라 타이밍이 얇았네요. 그리고 페인트탄 위치 너무 좋아요. 와, 자, 페인트탄 현이. 다 맞았어요. 자, 월샷까지 시도. 아유, 아유, 화살이 인중에 꽂힐 뻔했습니다. 발소리 위치. 거의 이 정도 사진 촬영이었죠? 네. 아, 시야 피해서. 좁아요. 자, 상을 아낙스가 들어오니까. 오! 아니 이것도 뭐죠? 야, 이것도 현이가 꼬아준 게 한 번도 안 했던 걸 한 건데. 아니 조조가 이걸 잡아버리면. 아니 얼마나 아끼고. 잠깐만요. 이거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한 대 맞았어요. 뱀이빨 들어갔는데 오, 훈수가 잡습니다. 할배를 알아요. 아, 조조 많이 하네요. 네. 오늘 또 한 번 더 밟았고요. 야, 근데 저게 사실 결과론적인 거라 나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게 이제 현이가 나갈 때 조조가 너무 잘 썼어요. 그렇죠. 아, 이거 인도하는 밑도 타이밍 뺏겼고. 아, 위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눈 안 멀었어요. 오, 스쿠나. 오? 와. 1대1 잠시만요. 느낌이 쎄합니다. 그리고 화살 날라온 위치 봐서는 트리플 쪽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램프 돌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 화살 위치는 트리플이라고 생각해요. 백업이 좀 늦습니다. 뒤통수! 연막 꺼진 타이밍에 느낌 쎄해서 뺐는데 타이밍이. 자, 공수에 다 같이 탈타다 돌리면 되죠. 예. 자, 스쿠다가 조절 잡긴 했습니다. 스쿠가 둘을 잡았네요.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둘! 이런 몰라. 이런 몰라. 이런 몰라. 이거 이겼죠? 야, 이거를 버텼어요. 네, 훈수가 이겼죠? 누가 놀라겠는데? 네. 플래시 드라이브! 네, 터져요! 빵!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게 또. 공격에서 라운드를 가져와야 되는 DFR인데. 아, 벌써 이거 끊겼습니다. 아픕니다. 좀 많이 아팠는데요? 자, 아낙스 뒤에 돌아요. 알람 반응은 합니다만. 아낙스가 침 흘리죠, 아낙스! 오, 못 잡았어! 어휴, 그래도. 아니, 아낙스. 8배 조조가. 자, 램프 쪽에 하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코사가 훈수를 잡아내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물 쪽으로 갑니다. 아, 등 보이거든요. 등. 자, 버텼어요, 할배. 아낙스를 잡아냅니다, 두부. 이거는 에이매진 거라. 이거는 GNG가 운영은 나쁘지 않았으나 1대1 에이매져서 이건 뭐 할 말 없는 라운드가 됐네요. 네. 여기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아니, 사운드 흘렸어요. 아니, 현이가 아낙스 잡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옆에서 사운드가 났는데 아낙스가 방심했고요. 자, 뱀이 더블이야. 약간 빼고. 와, 오딘이 들고 있다. 그리고 A 전진인데 할배가 여기 역으로? 잠깐만요. 이걸로 저 자 하나 끊었고. 설마 둘. 근데 이거 두부가 이게 욕심이었어요. 하나 반. 네. 자, 근데 B가 오딘이다 이러면 전력이. 오, 와, 포탑킬 빙수. 야, 앉아서 나가야죠. 그렇죠. 앉아서 잡았고. 자, 오딘 위치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네. 오딘의 저 위치. 네,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서 들어가도 시간 다 쓰고 들어가죠. 이거는 들어가면 자살이에요. 자, 떨어진 소리 위치. 네,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없는데. 그렇죠. 한 템포 쉬고.
자, 윈도우는 가려줬습니다. 그렇죠. 이래 속죠. 이래야. 강한 입장에서 불법이다.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네 무덤이다. 아, 근데 이건 아낙스가 보여요? 아, 이거 어깨 뚫렸어요. 2대 1. 자, 일단 이거는 죽고 시간이 근데 애매할 것 같은데요. 15초 남았습니다. 둘 다 확인했어요. 강설해야 돼요. 그냥 하나 줄이고 하겠다. 혼수가 포사를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A의 사수에 내 에임으로 모든 걸 걸겠다는 마인드예요. 와, 근데 이거 A로 와주면 진짜 사실 포사. 네, 막아냈어요. 때 땡큐죠, 땡큐. 자, 할배가 포지션이 진짜 입과 깨물었어요, 이거는. 원 A에다가 어떻게든 막게. 오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딘은 램프 각을 지우는 정도만. 근데 네, 이 할배 위치는 못 보죠. 자, 제로 포인트 지켰고요. 사이드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드론까지 지켰습니다. 둘 확인했어요. 네. 둘 봤어요. 드론 공장 들어와요. 자, 여러분 열렸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 연마. 이러면 조조 좁혀줘야죠. 자, 연막으로 일단 가려두곤 있고요. 코브라 위치는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엘보에서 잘 치고 나와줘야 되고, 이거는. 자, 엘보에 지금 윈도우 쪽 둘까지 왔거든요. 왜냐면 있는 거 알아서, 네. 자, 시간 계속 벌어줍니다, 코브라! 둘 다 졌어요, 근데 저게? 네. 근데 코브라를 몰라요. 코브라, 여기서 버텨줘야 되고, 할배는. 할배, 페미. 자, 해체 중입니다. 코브라. 자, 코브라. 할배. 할배! 둘 정리! 윈도우 쪽! 해체만 긁겠죠! 16대 14, 결국 2대 0으로 고행고 프린스가 승리를 거둡니다.